32개국이 참가해 우열을 가리게 된 2023 피바 월드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운 선수들 7인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국 선수들 중에는 아쉬운 선수들이 워낙 많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수를 맨 처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NBA에서의 10년 동안 각종 상이란 상은 다 휩쓸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이자 그리스 국가대표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바로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입니다. 그리스 귀인이라 불리는 이 남자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린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시원시원하죠. 소속팀인 미러키벅스의 사슴을 연상시키는 길쭉한 다리로 자기 편 골대부터 공을 잡고 성큼성큼 달려가 상대팀 림에 무지막지하게 꽂아버리는 덩크가 참으로 일품인 선수인데요. 2014년과 2019년 피바 월드컵에만 두 번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야니스는 2014년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NBA 신입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대팀에서도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스타로의 폭풍 성장과 더불어 18-19 시즌 NBA MVP까지 거머쥐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2019년엔 평균 14.8득점, 8.8리바운드, 2.4스틸의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쳤으나 2라운드 조별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 전체 순위 11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래도 최전성기 기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야니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또 한 번 그리스를 이끌며 어떤 사고를 칠지 사람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오프시즌 왼쪽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의료진들과의 논의 끝에 회복에 전념하기로 결정하면서 SNS를 통해 월드컵 불참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2023 파이널 MVP 콜라곰 니콜라 요키치 선수입니다. 이번 파이널에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활약을 펼쳐 보이며 소속팀 덴버에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움직임과 슛터치 그리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농구 IQ로 상대 수비진을 손쉽게 허물어버리는 능력을 보고 있자면 영화 내부자들의 유명 대사 여우 같은 곰을 연상시키는 선수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해 은메달을 따낸 경험이 있고 2019년 피바 월드컵에선 8경기 동안 야투율 68%라는 미친 슛감을 보여줬지만 8강에서 만난 루이스 스콜라옹의 아르헨티나의 덜미를 잡혀 최종 5순위로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파이널 MVP 수상과 동시에 명실상부 현 NBA 1위 센터 자리로 올라선 요키치가 전통의 농구 강호 세르비아 대표팀에 합류해 이번 월드컵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텐데요. 우승 이후 번아웃이 온 걸까요? 그는 이번 오프시즌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고 달콤한 휴식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NBA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 도합 89경기를 뛰었으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월드컵 열기는 그만큼 식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세 번째 선수는 바로 덴버의 원투펀치 중 한 명인 자말 머레이입니다. 2020년 버블에서의 환상적인 활약을 펼친 뒤 ACL 부상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걱정을 샀었죠. 하지만 큰 부상을 딛고 다시 찾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또 한 번 버블 머레이의 위엄을 떨쳐 보이며 그가 왜 명실상부 덴버의 득점 기계인지 각인시켜줬습니다. 머레이는 아직 캐나다 성인 대표팀에 합류해 국제대회에 참가한 적은 없는데요. 이번엔 캐나다 대표팀에 합류해 다른 선수들과 같이 훈련도 함께하면서 월드컵 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 직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도합 85경기를 뛴 그는 아무래도 몸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첫날부터 피지컬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훈련에 임했다고 언급했었죠. 결국 의료진들과 논의한 끝에 추가적인 회복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말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머레이는 캐나다를 대표해 뛰는 건 여전히 자신의 꿈이며 팀 동료들의 목표를 위해 매 순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자말 머레이와 같은 캐나다 국적의 선수 바로 메이플 조던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미소천사 위긴스 또한 머레이와 마찬가지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해 국제대회에 참가한 적은 없는데요. 첫 국제대회 참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번 월드컵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RJ 베럿, 루 돌트 등 NBA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위긴스까지 합류한다면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캐나다 대표팀이었죠. 하지만 끝내 대표팀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위긴스는 사실 지난 22-23 시즌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경기도 많았고 이에 더해 개인 가정사로 시즌 마지막 22경기에도 결장하면서 많은 농구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었죠. 이후 해당 가정사는 그의 아버지 미첼 위긴스의 건강 상태가 다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정말 다행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다음 시즌을 더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니콘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입니다. 툭하면 부상당하는 유리몸으로 유명한 선수이지만 그래도 지난 22-23 시즌 워싱턴에서 65경기를 소화하며 드디어 유니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요. 그는 지난 시즌 커리어 최고 기록인 평균 23.2득점을 기록했고 이는 팀의 에이스 브래들리 빌과 같은 평균 득점이었으며 3점슛 성공률 38.5%, 자유투 성공률 85.1%까지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당히 물오른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큰 키로 내려찍는 블락슛도 일품이었죠. 22-23 시즌 시작전 있었던 2023 피바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라트비아를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며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으로 합류해 한창 훈련을 진행 중이던 8월 갑자기 그에게 발 부상이 있다는 루머가 나왔는데요. 라트비아 농구협회 측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MRI 검사 결과 족저근막염으로 밝혀져 월드컵 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많은 농구 팬들은 결국 유니콘이 유니콘했다라는 반응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4에서 6주 정도의 재활 과정을 거치면 트레이닝 캠프 전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음 시즌 건강한 모습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아시아 농구 강국으로 새롭게 떠오른 일본의 루이 하치무라 선수입니다. 워싱턴에서 레이커스로 팀을 옮긴 뒤 플레이오프에서 꽤 중용받으며 제대로 경험치를 먹었고 덴버와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선 짧았지만 요키치 전담 마크맨으로도 나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서 결국 레이커스와 3년 51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게다가 지난 시즌 브루클린에서 굉장한 외곽슛 능력으로 3점슛 컨테스트에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왔던 일본의 또 다른 에이스 유타 와타나베와 함께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다면 꽤나 의외의 성적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까지 있었던 일본이었는데요. 하지만 하치무라는 와타나베와 함께했던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당시 팀의 주포로서 평균 22.3득점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음에도 조별 경기 3전 전패를 당하며 빠르게 짐을 싸게 되었는데 이때 하치무라를 향한 일본 팬들의 지나친 인종차별적 발언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하치무라는 이번 월드컵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상태이며 다음 시즌을 더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에서 세크라멘토로 팀을 옮긴 뒤 한층 더 탄탄해진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도만타스 사보니스 선수입니다. 지난 22-23 시즌 61.5%의 야투율, 37.3%의 3점슛 성공률, 그리고 빅맨이지만 7.3개의 어시스트까지 뿌려주며 해당 부분 모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12.3개의 리바운드까지 걷어내며 리바운드 왕을 차지했던 사보니스는 골든스테이트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의 활약은 다소 아쉬웠지만 다음 시즌을 더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임엔 분명한데요. 그는 이미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19년 피바 월드컵에도 참가했던 국제무대 경험 또한 굉장히 풍부한 선수입니다. 2019년 때 2라운드 조별 예선에서 호주, 프랑스와 같은 조가 되며 3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같은 NBA 리거인 요나스 발렌슈나스와의 트윈타워는 상당히 위력적이었죠. 사보니스는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를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오른쪽 엄지손가락 수술을 받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드컵 불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월드컵 결장에 대해 미안함을 나타냈고 다음 여름 올림픽 땐 출전할 것이라 약속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2023 피바 월드컵에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하게 된 NBA 선수들 7인을 알아봤는데요. 농구팬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못 나오게 되어 아쉬운지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